모든 이시라는 핸드아웃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만든 핸드아웃 되겠습니다. 그게 다 모으다 보니까, 자, 볼까요? 그러니까 비인칭 주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연결시키려고. 대명사 it가 있다는 거네. 가목적어 it가 있다는 거네. 가주어 it가 있다는 거네. 이때 강조용법 네, it가 들어가네. It seems that 이트가 들어간다는 거네. 상황에 잇 이렇게 되네요. 얘를 이렇게 옆으로 한 이유는 이제 이걸 옆으로 이제 묶어야 되는데 묶으려면 이게 이렇게 놓고 그어야 반듯하더라고. 슝 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묶어보겠다는 거구나. 예, 그래서 옆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봅니다. 비인칭 주어에는 뭐가 있느냐? 또 해야 돼? 해야지 뭐. 얘들도 이렇게. 비인칭 주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지금은 같이 써도 돼요? 아, 다 같이 써도 되는 거였는데 얘기를 안 해서 아주 훌륭한 착한 학생들입니다. 지금 쓰세요. 괜찮아요. 기다려 줄게요. 나왜 가만히 쳐다보고 있나 했대. 아, 훌륭한 학생이에요. 얼굴만 이쁘면 얼마나 좋아. 짜증냈어. 야, 너 지금 끝나고 남어. 너저 충전도 꼭너돈 받는다, 내가. 분당 500원. 저기 지금 짜증냈어, 저거. 와. 대단하네. 대단한 용기네. 자, 그렇게 연결해서 모든 it라고 하면은 영어에는 it를 구별하는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밑줄 친 it와 같은 것은 또는 다른 것은 이러면서 시험이 나와요. 고등학교까지 나와요, 심지어. 그래서 그 it를 구별하는 것들을 중학교 때부터 해놔야 된다. 그래서 된거 아니 니네? 나중에 필기한 사람들, 아 이쁜 사람들, 말잘 듣는 이쁜 사람들 요렇게 다 했어? 호연아? 어 그래요. 호연이가 안경을 안 까서 내 앞에서 막 짜증내면서, 그러니까 배는 게 없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 막 짜증을 내고 있어 저기. 다 썼어 호연아? 이제 반말하네. 이러네. 야 친구해.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아, 그, 뭐, 착한 척하고 있어, 갑자기. 네 원래 본성대로 합시다. 자, 갑시다. 집중해. 농담할 때도 있고, 진지하게 수업을 들을 때도 있어야지. 딸깍딸깍 대지 말고 집중해. 비인칭 주어는 여기 안에서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긴 어려워. 이건 좀 쉬워서. 비인칭 주어에는 시간, 요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시간, 몇 시다, 시간이 걸리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걸리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틀을 비인칭 주어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How long does it take? 저 밑에 가면요. 가주어 해가지고 How long does it take? 이걸 가주어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시험에 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문장들은 되게 중요해서 다 외우게 할 겁니다. 여기서는 티안할 거예요. 자, 몇 시다라고 하는 것은 It's 8 o'clock. 8시야. It's time to go to bed에서 자러 갈 시간이야. To go to bed는 문법선이 뭐냐? 동가로예요. 형용사예요. 얘는 to 부정사고요. to 부정사는 동그라미 칩니다. 얘는 옆에 동사 나와요. 똑같은 to인데 얘는 뭐 쳐? 세모 칩니다. 얘는 전치사란 얘기라 뒤에 명사 나와요. 익숙해질 거예요. 1년 뒤에는 완전히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틀을 몇 시다 또는 시간이 관련된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비인칭 주어가 뭡니까? 쓰자 밑에 인칭에 상관없이. 그래서 비인칭 주어구나.
인칭하고 상관이 없다. 비인칭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1인칭을 써야 되나? 2인칭을 써야 되나? 3인칭을 써야 되나? 복수를 써야 되나? 이런 게 애매한 상황인 거. 우리말로 하고 달라요. 우리말로는 예를 들어서 봐볼래? 우리말로는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주어가 뭐야? 오늘이에요. 오늘이 주어예요. 근데 여기는 it가 주어라니까? today는 부사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애매한 거. 날짜 같은 거나.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어둡냐 하는데 얼마나 어두운인데 주어를 뭐로 할까? I로 할까? U로 할까? He로 할까? 그게 안 되니까 그냥 it로 하고 이렇게 애매한 경우는 비인칭으로 쓴다고 해서 비인칭 주어라고 하자. 그것은 얼마나 뭐 그거를 해석하냐 하지만 지금 몇 시야?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되니? 우리말로는 온도가 0도야 이렇게 되는데 이 형식이죠. 온도가 0도이다. 근데 영어로는 I로 할까? U로 할까? He로 할까가 안 되니까 집중 안 해? 그러니까 이 3인칭 현재인 it를 쓰면서 이때의 it는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해석 쓰자. 하지 않아. 해석하지 않는 게 얘도 있고요. 저 뒤에 감옥적어 얘도 해석하지 않아. 감옥적어만 그러겠냐? 가 주어가 밑에 있죠. 얘도 해석하지 않아. 얘도 심지어 해석하지 않는데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갑니다. 예, 갑니다. 시간이 걸리다 해서 How long does it take? 합시다. 이제 이건 시간이 되면 이거는 너무 쉬워서 티를 안 해요. How long does it take?는 저 밑에 가목적어 상황에서 가주어 상황에서 할 거니까 지금 안 해도 돼요. 얼마나 오래 걸리니? 예, 좌안이 거기 가는데 한 시간 걸립니다. 이런 식의 문장이 있구나. 쉬운 거라서 요거 동그라미 한 개 T입니다. 동그라미가 T다. 이렇게 표시하고 저 뒤에도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얘는 뒤에서 밑에서 할 거니까 요일 what day is it today 이렇게 됐네요. It's Saturday 이렇게 됐네요. what은 품사가 뭐냐? 와시 품사가 명사도 있지만 여기서 뭐야? 한정사야. 한정사. 한정사가 뭐예요? 아우 저번 시간인가 했었는데 한정사는 동가로 치고 세모 칩니다. 왜냐면 관사 같기도 하고 효용사 같기도 해서. 얘는 데이가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날 이렇게 되니까 꼭 효용사 같아요. 한정사의 특징입니다. 한이라고 써놓으세요. 한이 뭡니까? 한정사란 말이야. 써야겠구나. 새로운 애들이 있어서. 이 데이트는 비인칭조. 오늘은 며칠이냐? 아니 오늘은 무슨 요일이냐? 데이니까. 이 데이트가 며칠이냐죠? what은 한정사겠네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 명사가 올 수가 없어요. 한정사예요. 오늘은 며칠입니까? today는 품사 뭐야? 부사예요. 그러니까 꺽쇠라고 하지 말고 부사라고 하세요. 문법선이 뭐야? 그럼 꺽쇠 하시고요. 부사 알아서 시간에 관련된 말들은 부사가 많구나 뭐 이런 말들을 종종 했었죠. 현재 중학교 3학년인 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말을 해가지고 놀랬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 시간에 관련된 말들은 부사가 많네요. 네, 맞아. yesterday, 뭐 today, tomorrow 다 부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얘는 요일이, 얘는 날짜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럴 때 여기 It's Saturday, It's 25th of December 성탄절이네요. What season is it now? 똑같네요. 이렇게 해야겠네요. 얘 명사인 season을 꾸며주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가죠. 어떠한 계절이냐? 지금은 부사겠네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 It's winter, 겨울이야.
이거 무슨 뭐 겨울잠 자고 일어난 사람이 물어보는 거냐? 지금이 무슨 계절이에요? 뭐 이건 예. 아, 해외여행 가면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 지금 무슨 계절입니까? 이럴 수 있겠네요. 적도 지역 가면은 다 여름이지 뭐.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Today는 품사가 뭐라고? 꺽쇠예요. 꺽쇠. 부사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얘는 what이 품사가 뭐냐? 품사 뭐야? 명사. 명사여야 해요. 왜냐면 옆에 명사가 없잖아. 얘는 형용사예요. 옆에 명사 오니까. 형용사 아니고 한정사지 참. 따라와. 까먹지 않게. 이때 what은 품사가 그래서 명사여야 해요. 이건 1H8WH에서 1학년 갈 때 많이 했습니다. 얘는 명사라. 예. What is the weather like? 근데 얘는 플러스 뭐가 되냐? 플러스 불입니다. 플러스 불이라는 걸 어저께도 수업을 하면서 얘기했고, 중학교 2학년 시험 기간에 얘가 없으면 나머지 문장에 뭐가 없냐면, 예? 야, 얘 평서문 어순 뭐야? 아, 주어가 뭔지를 the weather is like what이란 말이에요. what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야? 전치사 like의 목적어인 상황에 what이 없으니까 전치사 like의 목적어 없다 그래야죠. 여기에서는 what이 없으면 뒤에 뭐가 없어? 그러면 너네가 얘가 의문문이면 또 복잡한 거 하게 하네 애들이. 여기 있는 the weather라고 하는 주어 앞으로 여기 허공에 있었던 is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주어 앞에 있으니까 얘가 조 물음표가 되는 거잖아요. 일과에서 다 해서 like는 품사가 타동사냐 전치사냐 물어보는데 언뜻 보면 weather like likes가 안 되네요. 얘는 전치사예요. 왜냐면 동사가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야. 일과가 되게 중요해요. 이 like가 전치사니까 전치사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지금 없다고요. 얘가 지금 어디가 있어? what이라고요. what. 그러니까 원래 문장 어순이 뭐냐 그러면은 the weather is like what. 기후는 날씨는 무엇과 같다. 무엇인지 모르죠. 근데 뭐와 비슷하다 상태이다. 아직 쓰지 마. what은 플러스 불이에요. how는 품사가 뭐냐? 부사예요. 근데 여기서 품사가 뭐가 돼야 되는 거 같니? 아니에요. how가 드물게 뭐로 쓰인다 그랬냐면 형용사로 쓰여야 돼요. How is the weather today에 비동사 오른쪽이 오게 될 거 아니야? 원래 문장 어순하면 the weather is how란 말이 형용사예요. 드물게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의문이고요. 그래서 대답을 하게 되면 뭐냐면 it's snow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it는 결국 the weather를 받는 말일 거 아니야. is는 똑같고. 그러니까 snowy가 품사가 뭐야? 형용사예요. 저 y가 붙어서 형용사 된 거 아니야. snow는 명사고 snowy는 눈이 오는 이런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가 돼야 돼요. how가 드물게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is 왜 이걸 아냐면 예를 들어서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어떻습니까? 당신 괜찮습니까? 라고 하면 얘는 몇 형식이야? 원래 문장 어순이 you are how인데 얘가 품사가 부사일 순 없어요. 형용사여야 한다고요. 그럼 대답을 뭐라 그래? I am good이라고 해야죠. 형용사. 얘가 형용사란 말이에요. 원래 부사 아니에요? 예. what이 원래 명사인데 한정사가 있듯이 한정사 뭔지 몰라요. 괜찮아. 금방 안 돼. 금방 되면 애들이 뭐하러 6학년 때부터 와가지고 이 고생하는 게. 천천히 꾸역꾸역 힘들게 필기하세요. 예? 예예예. 예. 뭐? 안 들려 안 들려. 어느 거에? 이 문장들의 물음표에 세모하라고? 그래. 그 다음에 또 호연이 뭐? 저기서 한정사로 되어 있는 방법이 그 지시 형용사잖아요. 지시 형용사랑 한정사가 뭐가 다른 거예요? 지시 형용사가 한정사야.
디스가 한정사에 들어가요. 디스 대신 한정사요. 근데 지시를 나타내니까 형용사라고 지시 형용사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정사예요. 걔는 3학년 교재에서 합니다. 그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10번 문장은 그 모든 이에 핸드아웃인데 이시 왜 없어요? 아 모든 이 핸드아웃인데 여기 이시 있어요. 질문이 이거고 대답이 이건데 이거만 쓸 수는 없어서 이걸 쓴 거예요. 나한테 지적질하는 거예요? 핸드아웃으로 이따위로 만드는 거예요? 미안해. 얘도 그렇게 물어보지. 얘는 왜 아, 여긴 있구나 이시. 여긴 왜 없냐 이거 아니야? 대답에서 이거를 예 필기하세요. 잘 안 보이면 호연아 사진 정리 올리니까 집에 가셔도 돼. 되게 억지로 막 하지 말고 어? 충전비 내야 돼 대신에. 어 그래. 돈 없으면 저 청소하다가. 자 오른쪽으로 옮길까요 카메라? 네. 자 이렇게 옮겨집니다. 필기하세요. 한석이 잘 보이냐? 네. 어이 그래 그래. 우리 추사 선생님은 잘 보여? 아니요. 잘 안 보이는구나. 그 앞에 너무 등치 큰 애가 있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인데 직선거리로 걔가 안 걸리는데 뭘. 직선망이 없는데 왜. 재현아 끝나고 꿀밥 한 대 때려줘. 친구를 말이야. 험담을 하고 말이야. 너 때문이잖아. 그러지 말고. 하자. 쓰세요. 다 쓰세요.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자 밑에 가볼게요 이제. 밑에 가보니까 여기는 T가 뭐가 됩니까? 라고 하는데 좀 이따가 How dark is 이렇게 되어 있네요. How dark is it에 How는 품사가 뭐여야 되냐 가라마? 부사여야 해요. 원래인 dark는 dark는 품사가 뭐야? 부사 다음에 명사가 올 수가 없어요. 부사는 문장에서 뭐하니 가라마? 무슨 동? 어, 여기 뒤에 뭐가 왔어 지금? 형용사 와야 돼요. 명사 앞엔 부사가 못 와요. 원래 문장 어수는 뭐야? It is very dark죠. It is very dark. 이 부사예요. 얼마나 어둡니? 이랬더면 It is really dark. 그러면은 How가 지금 뭐로 바뀌어 있는 거야? 민서가? Really로 바뀌어 있는 거라고요. Dark가 형용사니까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는 상황이다. 정말 얼마나 어두운, 정말로 어두운 필기하세요. 내려갑니다. 하우가 바뀌시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두 개예요. 아, 하우가 리얼리로 바꿀 수 있다고? 아니, to도 되고, so도 되고, very도 되고, 예, 정말로, 이렇게 내올 수 있대요. 부산이가 그게 가능하죠. 좋은 얘기네요. How far is it from the school to the house? 이렇게 되는데, from부터 끝까지 문법선이 뭐라는 거야? 서윤아? 꺽쇠죠? 예, 여기, 아, 서윤이가 둘이구나, 참. From the school to your house에서 from이 전치사니까 따라와. 2가 전치사고요. 다 날아가니까 없는 거니까 물음표에 세모하고 물음표 세모했다고 지적질 당하네요. 내가 해놓고요. How far is it의 how는 품사가 뭐가 되겠어 신선씨? 네, 부사예요. 꺽사예요. far는 품사가 뭐가 되겠어 신선씨?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럼 다 날아가면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정아? It is far만 있으면 되는 거죠. very far도 되는데 다 날라가자 그랬으면은 how까지 날려버리면 it is far. 몇 형식이야? 손가락 몇 형식? 2형식이죠. I am happy 2형식이에요. 예 내려갑니다. 예? for가 부사면 뭐야? far가 부사일 수도 있지만 비동사 옆에 있으니까 형용사 아니겠니? 어 근데 어. 그냥 꺽쇠여도 it is 해서
아, 이거는 있다가 아니라 이다잖아. 그것은 먼 상태 이다.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 같은 게 맞지 않겠니? 비동사 옆이니까. 해석을 못 봐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렇지 않니? 해석해야죠. 네. 예. 갑시다. It is 2 km. 예, 2km 떨어져 있대요. 거리를 나타낼 때도 비인칭 주어가 쓰이는구나. It's 0 degree Celsi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degree Celsius. Celsius는 발음부터 써야겠네요. 우리 이거 필기 안 했지? 필기 했냐, 이거? 어, 그래. It is 0 degree Celsiu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따 써. Celsius는 사람 이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셀이라는 말 가지고 뭐라고 한 거야? 섭. 그러니까 섭이라고 발음되는 이름을 가진 그 섬씨를 가진 사람이 만든 온도 체계에서 섭씨. 그러면은 화씨는 얘는 Fahrenheit라고 발음해요. 얘도 사람 이름이에요. 얘는 FA, 즉 이거를 한자로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FA, 이거 다 안 읽고 뭐야? FA, 즉 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만든 온도책에서 김씨가 아니고 화씨, 최씨가 아니고 섭씨, 그래서 얘를 섭씨 영도라고 부르는 거죠. 얘가 만약에 김씨가 만들었으면 김씨 영도라고 했을 거예요. 신씨가 만들었으면 신씨 영도라고 했겠네요. 문씨가 만들었으면 문씨 영도라고 했겠네요. 뭐? 근데 좀 다른 게 와있는데 콜론이 있어요. 뭐라고? 저 그 페런하이트 밑에 다른 기호가 왔는데 콜론이 있어요. 얘는 아이. 페런하이트. 영어 스펠링도 똑바로 안 쓴다고 지적하시는 거군요. 아이예요, 아이. 아이 참 아이예요. 뭐? 첫 번째 F A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F니까. 설마. 뭐? 뭐? 페런하이트한테 F가 F에 F 이거. 아, F 쓰면 대문자 F. 아, 잘 안 보여서 그렇구나. 자, 그래서 셀시어스라고 하는데 보통은 셀시어스라고 안 하고 센터그레이드라고도 해요. 센터그레이드의 센터가 몇이야? 100이에요. 그레이드는 등급이에요. 등급. 계급도 되고 등급도 되고 학년도 되고가 되죠. 100단이라는 거예요.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어요. 센터그레이드가 셀시어스고요. 그래서 it's 0. 그럼 얘를 뭐라고 발음한다는 거야? 얘가 디그리구나. 디그리 나중에 능률복합할 때 하겠지만 디그리는 GRE가 가다라는 거니 얘가 뭐냐면 정도. 학위 이런 뜻이다. 어느 정도 배웠어? 대학교 배웠어? 뭐 이런 거 할 때 학위 또는 정도 이런 거. 여기는 몇 도야? 라고 할 때 그 정도입니다. 영도입니다 라는 겁니다. 필기해보자. 예? 그러니까 센트그레이드가 발음이 편하게 하려면 앞에 가운데에 아무 의미 없는 모음을 써주기도 해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모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발음하다가 이게 정해진 거예요. 스펠링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그걸 따라가야죠. 넌 필기 다 했다는 거니? 왜 그러고 앉아있냐? 다 했어 필기? 어, 필기는 필기하라 그럴 때 하시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공부를 조금만 우직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페런하이트고 셀시어스고 센터그레이드고 여기에 뭐를 티를 해야 내가 속이 좀 편할까? 확 그냥 와장창 해야 되거든. 전부 다? 전부 다 너무 좀 센데. 요거 티하고요. 예, 요걸 외워야죠. 요런 걸 외워야죠. 질문을 외워야 돼요, 질문을. 대답보다 질문을 외워야 돼, 질문을. 그래? 질문이 두 개나 되네. 옆에 딸려있는 것도 있네. 같은 말도 있네.
이건 너무 쉬워서 요 두 개는 구별해야죠. 뭐 이렇게 많아요? 아니 많은 게 아니라 하여튼 네가 이쪽으로는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리 없게 만든 거니까 웬만하면 많이 외우는 게 너한테 유리해요. 고등학교에서 어저께 고등학교 애들이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언제 얼마 안 된 애들이 허부적대는 걸 보면서 이 상황을 내가 중학교 애들한테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너 중학교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여름이었거든? 너 고등학교 가가지고 어떤 상태가 되는지 나중에 네가 고등학교 가면 알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고개 끄덕거리는 여자애가 있잖아요. 말을 안 믿어. 고등학교 가서 힘들지 않으려면 지금 힘들어야 돼요. 내려갑니다. 우린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비인칭 주어를 한 거구나. 내려가서요. 대명사 갑니다. 대명사 We found it easily 이렇게 돼 있어요. 몇 형식이야? 손가락 몇 형식이야? 그렇지 그렇지. 얘 어렵지 않아. 얘는 3부의 타 목이 되는 거예요. 얘는 3부이고 3부일 때 find는 뜻이 뭐야? 뭐뭇을 찾다 찾아내다 이런 거 아니야? 찾다 찾아내다라고 얘기인데? 차이가 뭡니까? 찾다는 look for도 찾다인데 아직 못 찾은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이미 찾은 거잖아. 이해하니? look for는 아직 못 찾아서 찾고 있는 거고 얘는 I found it 이미 찾았어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거의 같네요 뜻은. 예, 찾고 있는 중이네요. 찾았다는 의미가 들어갈 수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easily는 부사가 되고요. 밑에는 we found it easy for her to swim in the river. 이건 1형식 1과에서 했던 거죠. 얘는 몇 형식이 되는 거니? 손가락 잘 생각해. 몇 형식이 되는 거야? 손가락을 펼쳐야지. 주먹을 쥐면 그게 몇 형식이라는 거야? 아 나랑 한판 하자는 거야? 몇 형식이야? 5형식입니다 예. 5형식 밑에 뭐라고 쓰니? 아닌데요? 이런 거 안 했냐 우리? OVFMTBC 안 했냐? 안 했니? 네. 예, 3학년까지 할 겁니다. 5형 FMTBC라고만 써놓으시면 되고요. 집중해. 여기는 5형식 안 되겠다. FMTBC 빼야겠다. 빼줄게요. 아직 안 했다니까. 3학년 거에서 하는군요. We found it easy for her to swim in the river. 얘는 OV이고요. 얘는 얘가 목적어는 똑같은데 옆에 나온 게 easily냐? 아이가 묵음이 아니라 이 진리가 아니라 이 진리야. easily냐? easy냐에 따라서 얘는 형용사 아니야. 그럼 얘는 3형식에 얘는 없는 거라 We found it. 끝. 우린 거 찾았어. 쉽게. 얘는 뭐야? 그것이 쉬운 상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얘는 목적어고 얘는 날아가는 애지만 얘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쉽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되는데 에? 해석하지 않는다면서요. 해석하지 않아요. 이 it은 뭐예요? 그 여자가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 쉽다는 걸 알았다. 이거 니네 3학년 교재 할 때 되게 센 거에 들어가 보려랑 이때 to swim in the river가 to 부정사가 진짜 목적어예요. 진목이라고 할 겁니다. 진짜 목적. 가짜 목적어가 뭐야? 얘가 가짜 목적어예요. 얘 목적어 아니고 목적어가 요게 진짜 목적어예요.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 쉽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 여자가 강에서 수영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의미상의 주어예요. 의주라고 합니다.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집중해. 그럼 이 여자가 하는 짓이 뭐야? 수영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다 뭐 써야 돼? 의미상의 주어가 의미상의 동사지태예요. 의동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결할 건데 이 용어를 익숙해져야 돼요. 잘 모르는 애들이 이해가 안 되어서 못 외운대요. 아니야. 외워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넌 순서를 거꾸로 하고 사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이맘때쯤에 난 왜 문법이 안 돼 있을까? 네가 거부한 거예요. 문법을 제일 먼저 할 수 있어. 문법하고 단어를. 물론 고등학교 다녀는 초등학교 때 할 수도 없지만 문법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데 네가 그걸 안 한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얘가 진짜 목적어고 얘가 의미상의 주어인데 의미상으로 주어니까 의미상으로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동사예요. 그 여자가 수영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주어예요. 이 문장이 동사가 있죠. 얘가 이짓하는 거예요. 얘는 얘가 이짓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수영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주어 동사가 버젓이 있기 때문에 얘를 주어 동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의미적으로 주어고 의미적으로 동사인데 얘는 거기다 또 진목이에요. 진짜 목적어예요. 그래서 천고 1학년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틀을 어저께 이거 나와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저께 아니고 월요일인 것 같아요. 이틀을 본문에 차 쓰시오. 이게 시험 문제예요. 답이 뭐였냐면 뭐라고 써서 틀렸냐면은 To swim in the river. 얘가 진짜 목적어라며. 요렇게 된다라고 해서 답을 주관식 답을 서술형 답을 To swim in the river라고 썼는데 내가 시험 전날 시험 기간에는 학교가 일찍 끝나요. 고등학교가 한 12시쯤 끝나요. 그냥 1시나 2시쯤에 와라. 내가 2시간 정도 마지막으로 점검할 테니까 한 1시나 2시쯤 와라. 2시쯤 하고 내가 4시까지 수업하고 난 6시부터 수업을 시작했었으니까 2시부터 4시까지 수업을 한다고 보강해준다고 막 와가지고 10명이 청구가 10명 있어요. 11명인가 10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수업을 하는데 막 수업을 하면서 이게 나왔길래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원래 문장 어순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대답을 해가지고 이게 시험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다음날 시험에 정말로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건데 표현만 다르죠. It가 뭐니? 라고 하는 건 결국 We found 다음에 뭐가 나오면 되는 거니? To swim in the river 이렇게 나가는 거를 얘기했었는데 하려는 얘기는 답이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안 돼 라고 얘기했었는데 한 놈이 이렇게 써서 틀렸어요. 11명 중에 한 놈이 틀리고 나머지 10명이 맞았어. 틀린 애한테 너 왜 이거 전날 수업했는데 왜 틀렸니? 그랬더니 그때 딴 생각한 것 같다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시험 전날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도대체 니네들은 지금은 딴 생각 안 하고 있니? 큰일 나 얘들아. 그 집중력의 차이가 되게 커. 답이 뭐냐면 For her to swim in the river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원래 문장 어순은 We found for her to swim in the river easy예요.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 여자가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강에 피서를 간 거예요, 가족이. 딸애가 10살짜리인데 강이 되게 얕아. 한번 수영해봐라 할 때만 위험하지도 않고 괜찮아요? 우리 알았어. 우리 딸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오형식이고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 나오는데 이때 이트는 가목적어예요. 왜 이런 식의 문장 구조를 띄느냐? 왜? 그냥 for to swim in the river 여기다 쓰지 왜 뭐하러 잊지도 않은 이트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왜?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그래요. 목적어가 너무 길면 뒤로 빼버리고 가짜 목적어를 써요. 똑같은 이유로 자, it is hard for John to study가 있어요. 이트는 해석하지 않아요. 이때 이트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가주어. 얘가 가주어예요. 가짜 주어라고. 진짜 주어 뭐야? 얘가 진짜 주어란 말이야. For John은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의미상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진주의동이고 얘는 진목의동이 돼요. 집중해.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이 물어볼 수가 있죠. 밑줄 친 이틀을 본문에 찾아서 조금 뭐 써야 돼? To study라고 써가지고 틀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야 돼? For John to study라고 써야 되는 거였다고요. 그럼 원래 문장 어순이 뭐냐? For John to study is hard. 선생님, 전 살면서 전치사 For John to study is hard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없어. 고3 때 봐 이거. 이런 문장 봐. 고3 때 돼서 되게 웃긴 게요.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짧은 문장인데 애가 해석을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의미상의 주어, 얘가 의미상의 동사니까 뭐 이렇게 뜨면 그게 뭐예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학교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고등학생도 연락이 오면 수업하고 중학생도 연락 오면 수업하고 막 수업을 하고 그랬는데 연락이 오면 아무나 다 수업을 해야지 어떻게 처음에 뭘 가릴 게 있어? 한 명 데리고 수업하고 두 명 데리고 수업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때 고등학교 애들을 보면서 내가 연락이 와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보면 문법이 너무 안 돼 있어서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앞으로 고등학생은 받지 말자. 중학교 때 내가 가르쳐가지고 뭐 하자.
중학교 애들 막 받았더니만 이제는 그 동생인 초등학교도 받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6학년 올해부터는 또 5학년도 수업하고 있죠 지금. 예,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영어는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자, 요 부분부터 먼저 다시. 우리는, 봐봐, 우리는 그 여자가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 쉽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이때 find는 몇 형식이냐? 5형식이에요. 이때 뜻이 뭐야? 뭐뭐가 뭐뭐라는 것을 알아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자가 수영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아낸 거. 얘는 찾아낸 거고 얘는 알아낸 거. 약간 달라요. 요 부분 필기해 봅시다. 예. 그럼 저 의문문장에서 저 괄호가 없으면 해설을 두 개로 하시는 거예요? 어느 거 괄호가? 저 위에 18번이지만 이거 18번인데 왜? 그 저 3번 파인드 저 괄호가 없으면 해설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네. 뭐, 어떻게 두 개가 돼? 그 설립하다 뭐. 아 그럼 파운드라는 동사가 따로 있어? 어 그거는 3학년과 할 때 하게 되는 핸드아웃이 있어요. 그 핸드아웃에 보면 잠깐만 봐줄게요. 예, 이게 found라는 find라는 동사가 있고 found라는 동사가 있는 거예요. 얘는 원형이 found야. 과거형이 founded고 얘는 설립하다고요. 얘는 find의 과거형이라 얘가 스펠링이 비슷하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죠. find가 두 가지로 설명되지 않아요. 예, found 아니, found는 find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라는 건 3형식일 때냐 5형식일 때냐의 차이지 설립하다는 뜻은 없어요. 어 그러면 그 근데 저기서 저게 find인지 원래 동사가 find인지 found인지 모르시고요. 원래 동사가 found면 과거형이 founded예요. 어 근데 저게 현재는 아니에요. 어? 저 이게 현재형이다. We found it easily. 현재형이라고 하면은 얘가 현재형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시제 표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얘가 발견했다도 되고 설립한다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여기 옆에 다른 말이 today가 되건 yesterday가 되고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럴 때는 설립하다도 되고 발견했다도 되는 거네요. 그걸 물어보는 거구나.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찾아냈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필기하시고요. 그래, 밑에 있는 다 했어? 여기 다 했어? 여기에 있는 게 끝났으면 여기까지 할까요? 요것도 필기하세요. 근데 25번은 네. 스터디 20초 스터디가 돼가지고 to study is hard for John 해도 맞지 않나요? 아, 그렇게 해도 되는데 미국 사람은 그렇게 안 쓴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기본적인 틀 말고 실생활에 쓰는 경우는 있어요. 변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여기서 다룰 수는 없어요. 뉴질랜드 쓰는 게 다르고 영국에 쓰는 게 다르고 캐나다 쓰는 게 다른데 그걸 다 쓰다 보면 이 한 핸드아웃이 이 한 페이지로 안 끝나고 여러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자. 우리는 지금 뭘 하려는 거냐면 We found it까지가 똑같은데 옆에가 부사가 나오느냐 형용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몇 형식이냐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위아래 문장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도 T고 얘도 T인데 둘이 연결해 놔야 되죠. 아까 내가 이거를 OVFMTBC라고 했는데 FMTBC가 뭐에 약자냐면 FMTBC의 약자예요.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건 모의고사건 이 단어가 들어가서 이 감옥적 이태가 나온 문장이 나오면 예, 80% 이상이면 어마어마하게 센 건데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문법 문제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센 겁니다. FM TBC라고 나중에 3학년까지 합시다. 3학년까지 1과에서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얘가 3형식과 5형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1, 2, 3, 4, 5형식은 중요해. 그게 안 되면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밑에 건 안 해도 됩니다. 요것도 3학년과 때 다시 할 겁니다. 내려가자. 가주어로 갑니다. 가주어. 가주어는 It is hard for John to study 에서 원래 문장은 For John to study is hard 에서 John이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To study is hard for John 해도 의미가 안 통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문법적으로는 얘가 통째로 앞으로 가야 된다. 이거 가지고 불당고 1학년에서 이래저래 지금 고3인 애가 1학년 때 이래저래 학교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막 이래저래 막 논쟁을 벌였다 그러던데 논쟁할 거 없어요. 이게 맞아요. 결론은 이걸로 났대요. 뭐 논쟁을 하나. 학자들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가주어. 가짜 주어예요. 이게 왜 가짜 주어를 만드는 거야? 있지도 않은 거를.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뺐다고. 그래야 이게 설명이 돼요. For John to study가 주어라는 게 돼야 설명이 돼요. 왜요? To study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For John to study가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로 뺀 거예요. 얘가 통째로 앞으로 가야 되니까 너무 길어서 뒤로 뺐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거죠. How long does it take? 어우,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 이 두 문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별표까지 합니다, 심지어. How long does it take for John to go there?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예. 이때 it를 여기서는 비인칭 주어 it라고 했지만 보통 얘를 비인칭 주어라고 하지 않고 가주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밑에 대답을 보면 long은 품사가 뭐냐 근데? 뭐래? long이 품사가 뭐야?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요. 품사가 뭔 것 같아? 한서가? 어? 품사 뭔 것 같아? 예진아 어? 어? 품사 뭔 것 같아 예진아? 형용사 부사 형용사가 1번 부사가 2번 손 들어봐 전부 다 형용사가 2번 부사가 2번 이걸로 갈까 그러면은 형용사가 2번 부사가 3번 형용사야 부사야 생각해 원래 문장 어순을 생각해야 될걸요 예 3번입니다 원래 문장 어순이 뭐야? 여기 있네 밑에 있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렇잖아요? It takes 이거네요 황서만 어순 써줘야겠다 It takes 왜 take인데 takes 된 거예요? does가 사라지면서 얘한테 3인 단수 현재를 주고 가야죠 It takes very long for John to go there 이렇게 되는 거라 이때의 very long은 takes 옆에 있으니까 다 부사가 돼야 맞는 거죠 for John to go there 네모가로 치고 그러면 여기 있는 it를 가주어라고 본다면 진짜 주어는 뭐라고? For John to go there이 된다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너 지금 센 거 하는 거라는데 지금 멍 때리고 앉아있어 너. 여긴 애들이 다 같이 내년 이맘때를 맞진 않을 거예요. 작년에도 그 얘기 했었을걸요.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인데 그 이후에 빠진 애가 없네요. 그렇지 않니? 그쵸? 처음에 한 두 명인가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그만둔 애가 없네요. 그 얼굴에 열심히 해야지. 아, 그 얼굴에 공부를 하다 놓으면 뭘 먹고 살 거야 도대체. 예,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 뭐? 선생님? 뭐? 그 위에서는 투고가 형사인데, 저기서는 명사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 어디가? 저, 맨 뒤에. 투고 there 뭐? 저기 위에서는 형사. 어디에? 1번에서. 얘는 앞에 명사가 나오는 해석이
잠을 자러 갈 시간이니까 형용사로 했을 때 투형이에요. 투부정사 형용사용법이고요. 얘는 진주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모가로가 돼야 돼요. 거기에 가는 것이 오래 걸린다 해석이. 좌니 거기에 가는 것이 오래 걸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투명이 돼야 돼요. 똑같은 투고우래도 예, 앞뒤에 문장을 분석하면 그렇게 달라집니다. 또 질문 뭐? 아, 이 투고의 투가 동그라미가 제대로 안 그려져 있다고 지적하는 중이시군요. 대빵 크게 그려줄까? 확 이만큼 그려놓고 그냥. 재현이 바보. 이렇게 써놓을까? 자, 이렇게 하면 투고 돼요. 필기해보세요, 이거. 잘했어, 잘했어. 나중에 동영상 보는 사람 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26. 26. 예, 그렇게 해서 필기하시고요. 이때는 얘가 가주, 얘가 진주, 얘가 의주. 뭐 이렇게 주가 많아? 얘는 의, 동, 의미상의 동사. 자, 네. 중학교 1학년 친구는 열심히 잘하는 겁니다. 고등학생도 이렇게 못해요. 가봅니다. 뭐? 뭐 말이야? 맨 왼쪽이요. 가주어 대명사. 어. 그런 것도 다 테스트예요. 아, 그럼 불러줘야겠죠. 그럼 불러주겠습니다. 자, 가봅니다.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리니? 예, 얼마나 오래 걸리냐 문장인데 it takes John 1 hour to go there도 있고요. it takes 1 hour for John to go there도 있네요. 얘는 얘하고 몇 형식이 다르겠네요, 이게. it takes는 몇 형식이야? it takes John 1 hour to go there. 몇 형식이야, 손가락? 몇 형식이야? 그렇죠. 도윤아 안 보여. 몇 형식이야? 도윤아 안 보여. 손가락. 고민하는 중이구나. 어,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예, 얘는 네모 가로가 두 개 나왔단 말이야 지금. 근데 네모 가로가 얘들끼리 이퀄이 될 수 없으니까 IO에게 DO를 걸리게 하다라 4V가 되겠네요. 투고우데어는 뭔데요? 네모가로 생. 아, 얘는 여기로 가야 되는 애고. 옆에 있는 it takes 1 hour for John to go there는 몇 형식이야? 얘는 쉽죠. 얘는 쉽죠. 얘는 3V죠, 그냥 뭐. 목적어 하나 있네요. 얘를 빼버렸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3V 타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얘는 요렇게 되는 상황이 될 테고요. 자, 필기하자. 다 아는 얘기를 하지, 필기합시다. 얘는 의주, 얘는 예, 진주 의동. 예? 갔다 와. 얘는 가주라고 써야죠. 그리고 네, 앞부분 가야 돼요. 밑에가 옆에 가서 it takes 어, 다 못 썼어? 써? 의주, 진주, 의동 이렇게 써 있어요. 좌안이 거기 가는 것이 걸린다 한 시간. 예, 얘는 to go there이 여기로 가서 얘가 가주가 되고요. 가짜 주어. 얘는 진주가 되는 거죠. 얘는 문장을 이 세 문장을 통째로 외우고 사는 게 정상입니다. 이 takes 대신에 과거형이 쓰이는 경우도 많죠. It took John 1 hour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It will take 미래형이 쓸 수도 있죠. John이 거기 가는데 한 시간 걸릴걸?
It'll take John 1 hour to go there.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시험 문제로 뭐로 나온 게 있냐면 마더텅의 종합 문제. It has been John. It has taken. 이런 말은 안 돼요. 완료형이 나올 수 없어요. 얘는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takes에다가 미래, 현재, 과거, 시제가 가능이고요. 뭔 안 되냐? 완료 시제 불가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it will take, it takes, it took 이건 돼도요. It has taken, it had taken 이런 건 안 된다고. 완료 시제가 뭐예요? Have PP가 나오는 거. 예, 천천히 하면 돼요. 밑에 건 지금 할 사항 아닌 것 같고요. 내려갑니다. 네. 25번에 예. It takes John on her to go there에서 보통 I와랑 기호는 뭐뭐를 주다고 했었잖아요. 예. 여기서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John에게 한 시간을 걸리게 하다. 아. John에게 한 시간을 걸리게 하는 거예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John에게 한 시간을 뭐뭐 하게 했다 라고 해서 주다는 아니고요. 뭐 걸리겠다 해서 4형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 30, 31을 요렇게 어딨어? 여기죠. 요렇게가 3개가 연결됩니다.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갑니다. 우리는 영어에서 문장에서 it i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거야?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이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동가로가 나오잖아요? 동가로가 품사가 뭐야? 형용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동가로가 나오잖아요?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대절이 명사이고요. 즉 투명이 되는 거 투부정사의 명사전법. 동명사 명사고요. 대절이 명사가 되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얘를 우리가 진가주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니네 입에 익어야 돼요. 밑에 가서 it is가 나왔는데요. 뒤에 투부정사 동명사가 아니라 대절이 나왔어요. 대절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문법선이 네모가로나 꺽쇠가 나오잖아요. 즉 명사가 나오거나 부사가 나오잖아요. 둘 중에 하나. 그럼 얘는 it, that, it에서 that까지 it, that 강조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진 정리할 거야. 이게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고등학교 애들하고 수업하면서 내가 얘기하면 애들이 우르르 대답하고 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어리둥절하는 그겁니다. 얘는 진가주용법이고요. 얘는 이때 강조용법이라는 건데 뭐가요? It is가 시작되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하냐?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그 사이에 동가로가 나오면 진가주용법이에요. It is가 나왔는데 뒤에 투부정사, 동명사 아니고 대절이 나왔어. 근데 그 사이에 명사나 또는 부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이때 강조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대사가 정해져 있어요. It i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그러면 네가 어저께 그걸 봤어야 되는데 어저께 청고 불단고 수업이라고 동영상 올린 거 한번 봐봐. 거기 그런 장면이 나올 텐데 유튜브에 그냥 공개를 해놨거든. 좀 있으면 닫아야죠. It i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그럼 너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It i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입 안 맞춰? It i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그 사이에 동가로가 나오면 무슨 용법이야? It is가 나오는데 대절이 나왔고 그 사이에 네모가로나 꺽쇠가 나오면 무슨 용법이야? 그게 나와야 돼. 이게 대사예요. 다시 가자. It i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그 사이에 동가로가 나오면 It is가 나왔고 대시 나왔는데 그 사이에 네모가로나 꺽쇠가 나오면
이게 그대로 네가 기계처럼 만들어야 돼. 자, 보면은 It is true that I met Tom in Seoul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It is가 나오면 뒤에 to 부정사 동물사 대절에 대신 나왔네. 그리고 그 사이에 동가로가 나왔네. 그럼 얘는 가주어고요. 얘는 진주어가 되는 거예요. 원래 문장 어순이 뭐야? That I met Tom in Seoul was true라고. 이트는 왜 사라지나요? 원래 없던 거야. 주어가 너무 길어서. 예, 주어가 너무 길어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위에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이 세 문장 연속되게 하려고 여기 끝에 갖다 놨습니다. 지금 우리는 진가주어법의 가주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서울에서 Tom을 만났다는 것은 사실이다요. It was Tom that I met Seoul. 근데 It wa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It i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어, 대절인데요. 그 사이에 네모가로가 나왔어요. 그럼 무슨 요법이야? It that 강조요법이라고요. It i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어, 대절 나왔네요. 근데 그 사이에 문법선이 꺽쇠가 나왔어요. 무슨 요법이야? 이때 강조요법이라고 해석합니다. 나는 내가 탐을 서울에서 만났다는 것은 사실이었다예요. 밑에는 얘하고 얘가 강조되는 거라 얘가 되면 얘는 주제를 찾은 거예요. 얘는 네가 topic sentence를 찾은 거예요. TS가 뭡니까? topic sentence 주제문 찾은 거. 이게 나오면 답이에요. 주제를 묻는 문제나 이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나 빈칸문 같은 데서 이거 찾았다. 그러면 네가 주제를 찾은 거예요. 330 같은 실전 문법 책에서 이걸 연습시킬 건데요. 아무 생각이 없는 애하고 니들은 다를 거예요. It is가 나왔네. That's는 어딨나? That's는 어딨나? 어, 여기 있네. 어, 얘는 what이 아니고 that's 답이 되겠구나. 이걸 네가 알게 되잖아요. 네가 머릿속에 계속 해야 돼. It is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이런 걸 다 하고 있다가 이거 직업병이라 그래요. 대시 왜 없지? 어, 여기 있네. 어? 대시 답이겠네. 그 사이에 뭐가 나왔어? 이디스하고 대시 사이에 뭐가 나왔어? 꺽쇠가 나온 거예요. 그럼 넌 이게 주제 찾은 거야. 주제 찾은 거. 이게 글의 마지막 문장이잖아요? 주제가 확실해요. 얘가 강조되는 거야. 얘가. Only after. 이 부사절. 부사. 이게 강조되는 거야. 주제 찾은 거야. 여기서 니네가 문법에서 내가 나중에 모의고사 하면서 얘기하면 돼. 마더통에서 했잖아. 이게 마더통이 안 돼 있으면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네, 크게 힘들어집니다. 자,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강조니까 얘가 강조되는 거예요. 해석을 써봅니다. 여기다가 해석 씁니다. 밑에다 해석 써. 뭐 해석을 쓰라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만났던 사람은 다름 아닌 탐이었다예요. 뭐가 강조되는 거야? 다름 아닌 탐.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서 만났던 사람은 다름 아닌 탐이었다예요. 그 밑에는 해석 쓰자. 내가 탐을 만났던 어, 이거 전에 어디 다른 나무에서 했던 것 같은데. 야, 내가 뭐 새로운 거 만들어내니?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게 모의고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탐을 만났던 곳은 다름 아닌 서울에서였다. 뭐가 강조되는 거야? 다름 아닌 서울에서가 강조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는 서울에서 만났구나. 주제는 탐을 만났구나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얘가 주제입니다. 그 밑에 가보겠습니다. It seems that they are 이렇게 돼 있네요. 얘는 문형이 정해져 있는 거라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It seems that에 it가 있어요. 얘는 이 용법으로만 쓰이는 it라고 해서 It seems that에 it라고 합니다. That are라고 보입니다. 실제로는 얘가 가주어고요. 얘를 진주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it를 가조로 봐야 되는데 isInstead은 그 중에 특화된 거라서 isInstead 용법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원래 문장 어순은 뭐죠? That they are rich seems. 그들이 부자라는 것으로 보이네. 일형식이겠네 이렇게 되면. 1, 2, 3, 4, 5, 6 따지지 않고요. It seems that이라고 합니다. 얘는 사과의 수동태에서 니네가 지금 사과의 수동태에서 안 했죠. 이거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얘를 예로 바꿔야 되는 게 어저께 청고 1학년 시험 수업에서 이게 청고 1학년 불당고 1학년들 수업한 거예요. It seemed that everything was moving 어떻게 되는데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Everything을 주어로 바꾸시죠. 얘는 선의 문제예요. 이 문장이 나왔는데 모든 문장을 외우라고 안 한다니까. Everything seemed to be moving in slow motion이라는 문장을 Everything이 주어라 아니라 It를 주어로 바꾸셔.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방법은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지금 우리가 It seemed that 써있는데 이 Everything이 that라는 주어가 다른 문장의 주어로 가는 거, 여기에 대절의 day가 다른 문장의 주어로 가는 거, 이거 선 연결하는 건 지금 하면 너무 어려워서 안 합니다. 만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것들이 3학년까지 끝나게 되면 저런 거 가지고 괴로워하진 않을 거예요. 차이가 확 나요. 저걸 나랑 한 애들하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걸 해야 되는 애들하고 차이가 확 나요. It seems that they are rich에서 그들이 부자인 걸로 보인다. 내려갑니다. How's it going with John? 이때의 it는 막연한 상황이에요. John 요즘 어떠냐? 그럴 때 막연한 상황이라 따로 막 이렇게 뭐를 주어 할지 몰라가지고 쓰는 겁니다. How's it going? 요즘 상황이 어떠니 뭐 이런 거 아니야? Take it easy. 그러니까 오형식인데 오형식 아니야? 목적어가 있어야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어떤 상황을 좀 살살해 쉽게 쉽게 해 이 말인데 목적어를 뭐로 하지? 그냥 it 쓰는 겁니다. 이게 막연한 상황의 it라고 합니다. Take it easy. 살살하자. 뭘요? 그냥 웬만한 상황을 살살하자. You gonna make it. 이때 make it이 어떤 건지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상황을 만드네요 이라고 해가지고 성공한다 뜻이죠. make it 하면은 you gonna make it. 아 이제 성공하시네요 뭐 이래요. give it a try. 거기다가 시도를 한번 줘. try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 여야 해요. 아니, 손님 시도하다 동사 아니에요? 이게 명사가 어떻게 알아? 앞에 한정사 있단 말이에요. 관사. 그럼 명사예요. 그럼 얘 몇 형식이야? 에? 아 1형식. 에? 4형식이죠. IO에게 DO를 주제잖아요. 그것에게 시도를 한번 주자. 즉 시도하자 이 말인데 어렵게 이렇게 써요. Give it a try. 이때 이때 뭔데요? 그냥 막연한 상황. 지금 앞에 있는 상황. 이 무인도 탈출해도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해보자. Give it a try. 뭐에다가 시도를 하자는 거야? 아니 지금 탈출하려는 그 상황. 상황 상황마다 달라서 상황에 있더라고 합니다. 여긴 T가 있나요? 여긴 T 안 합니다. 자, 하다는 사이에 있으니까 뭐를 하냐? 요거 하지 뭐. 요거 T 할게요. Take it easy. 그래서 여기는 모든 it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